안녕하세요. 기만과병원 성형외과센터 전문의 백영화입니다. 오늘은 카카오톡 메신저로 몇 가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밑이 불룩해집니다. 하안검 성형을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윗눈꺼풀을 상안검, 아랫눈꺼풀을 하안검이라고 하죠. 눈 주위는 피부층이 얇기 때문에 노화가 빨리 시작되는 부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늘어지고 중력에 의해 아래로 처지게 될 뿐 아니라 잔주름도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눈꺼풀이 버티는 지지력도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눈꺼풀 뒤쪽에는 안구와 이를 감싸주는 지방 조직들이 풍부하게 있는데 눈꺼풀이 못 버티고 늘어지는 결과 뒤쪽에 있는 지방이 슬슬 밀고 나와 눈꺼풀이 불룩하게 변하게 됩니다. 이 지방은 윗눈꺼풀에서도 튀어나올 수 있고 아랫눈꺼풀 쪽에서도 밀려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신기하게도 흰자위 쪽으로도 밀려나올 수도 있고 아무튼 느슨해진 틈만 보이면 밀고 나오는 야속한 존재입니다. 특히나 아랫눈꺼풀 지방이 불룩해 보이면 피곤해 보이기도 하면서 나이 들어 보이기 때문에 하안검 성형술에 관심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년 선생님들의 하안검 성형수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볼록한 부분에 지방을 제거해 주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눈 밑에 이런 다크서클처럼 보이는 고랑을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쪽으로 이렇게 늘어져서 주름진 부분에 피부를 제거해서 팽팽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지방 제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밀려나오는 지방의 부피를 줄여주는 겁니다. 절개, 부분절개, 레이저, 비절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지만은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여기 피부를 열어서 피부 쪽으로 제거를 해주든 결막을 열어서 결막 쪽으로 제거를 해주든 어딘가에 절개창을 내어서 지방을 제거해주는 수술입니다. 물론 절개하지 않고 침을 넣어서 지져주는 방식도 언급되기는 하지만 현재 주를 이루는 안전한 방법은 지방을 일부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눈밑 고랑을 완화시켜주는 지방 재배치인데요. 피부가 얇아진 눈밑 고랑 아래쪽으로 지방을 밀어 넣어주는 수술입니다. 여기 있는 이 지방을 아래쪽으로 밀어 넣어줌으로써 위쪽에 불룩한 부분은 줄어들고 꺼진 부분은 도톰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평한 눈꺼풀 모양을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세 번째는 늘어진 피부를 일부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말 그대로 접히는 피부를 소량 제거해서 봉합해줌으로써 피부를 다시 팽팽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뒤로 하고 과연 하안검 수술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눈꺼풀 노화를 개선해주고 좋은 인상을 가져다 주는데 아주 좋은 수술이므로 적극 추천합니다. 단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정확히 알고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방을 너무 많이 제거하면 오히려 꺼져 보일 수 있고 피부가 너무 많이 제거되면 눈꺼풀이 밖으로 말려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눈꺼풀 힘이 떨어지게 돼서 눈물 배출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눈을 제대로 감싸주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로 제거하지 않으면 안전할 것 같은데 결막을 열어서 수술을 할 경우에도 안쪽으로 유착이 생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경우에 욕심내지 않고 적정량을 수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족할 경우 한 번 더 하면 되지만 욕심낼 경우 돌이킬 수 없다는 게 성형수술입니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질문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기만과 병원이 함께합니다.